이대로 전면전을 벌일 순 없어요. 소문으로는 음유시인 노예임이 용병술에 뛰어난 분이라고 들었는데 조언을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좋다. 마족들과의 싸움이라면 이 나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지. 거주 지구에서 마족들을 지휘하는 덩치 큰 글리터 녀석을 잘 조사해봐. 그 녀석의 지휘 방법은 독특하다네. 측근 마족 병사들에게 소리로 지휘하는 방법을 쓰지. 그 녀석과 직속 부하들만 제압해도 전투 흐름은 바뀔 거야. 아, 그리고 이참에 부탁도 하나 하지. 녀석들의 소리 신호 지령소도 구해줄 수 있겠나? 악보 형태로 되어 있을 거야. 그냥 연주했으려고 구해달라고 한 거야? 굉장히 그을리셨군요. 병사들에게 물을 준비시키겠습니다. 자, 어서 이리로. Isn't the El Priestess supposed to be here? She's already gone when we arrived. I'm not sure if it's related, but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twin officials' dark-eyed army were seen near the palace. 모든 것은 한 걸음부터. 적들은 지금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포위망의 한쪽이 무너지면 적들도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왕궁이 이렇게 화염에 휩싸이다니, 벨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마족 한 명에 의해 아군의 실력 있는 병사들이 차례차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정군 후퇴! 제3 거주지구로 이동은 중지합니다!